영재 교육이 도입 10년을 맞아 지난해에만 10만 명이 영재 교육을 받았지만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년간 영재 교육 대상이 확대돼 지금은 영재가 50명당 1명꼴로 흔한 시대가 됐지만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영재가 되기 위해 학부모가 사교육에 매달리는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영재 교육기관 출신이란 점이 고교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스펙으로 여겨지면서 너도나도 영재 교육기관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을 필수로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자, 송상 차장. 그 영재 교육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이제 만 10년이 됐다고 지금 우리 좀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제 뭐 공도 있고 또 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영재 교육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 교육 현장에 긍정적으로 미친 영향 뭐 이런 것도 한번 먼저 얘기를 나눠 볼까요? 예, 이제 정부가 영재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영재를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갖고서 법을 만든 게 2000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5년 단위로 이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아까 뉴스에도 나왔듯이 지금 10배 가까이 늘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이 늘어난 것도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보니까 이제 50명당 1명꼴로 이제 그 교육을 받는다라고 해서 흔하다는데 흔하다기보다는 좋은 교육기회니까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측면도 있는데 이제 영재교육기관을 가리키고 있는 그 기관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거 한번 계열을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학급이 하나 있고요. 이게 한 3,500곳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라든지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곳이 영재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 418곳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고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학교 네 곳이 영재학교로 지정이 돼서 영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 화면에서도 그 얘기 나왔지만 지금 영재교육 대상자가 10만 명을 넘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학부모들이 사실 영재교육이 영재가 아니다. 거기 가는 10만 명이 다 영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재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학원의 상술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네. 이제 영재들을 그 정규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면은 네. 이런 사교육에 의존하는 그 부작용이 줄어들 텐데 지금 영재 학교로 지정된 네 곳을 빼면 나머지는 다 지금 방과 후라든지 방학이라든지 이런 비정규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규 학교에서는 그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다 이제 사교육적으로 몰려가는 거죠. 참고로 영국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가 170곳이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이제 학원을 굳이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영재학원이라는 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선행을 한다. 그러니까 영재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좀 똑똑하고 우리가 좀 똑똑한 것 같다. 그러면 엄마들의 허영심도 있는 거 아닌가. 실제 그 영재학원이라는 데를 꼭 보내야 되는지 상당 부분 아이들은 영재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법에서 네. 이제 말하는 영재는 10만 명이나 된다는데 아니 10만 명이나 될 수가 있느냐? 영재라는 건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재라고 네. 하면 무슨 그 모차르트라든지 네.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법에서 규정한 대로 네. 재능이 뛰어나고 그래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해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면 이제 양성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우리가 영재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영재의 분야가 다 수학하고 과학으로만 몰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입시 과목이거든요. 선행이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다른 체육, 예술, 발명, 뭐 그다음에 뭐 정보와 기술 이런 쪽에 이제 재능도 우리가 그 키워줘가지고 학생들 가르쳐야 되는데 수학과학에만 치중이 되니까 이게 입시 과목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선행학습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강 부장이 10만 명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제 얘기가 되는데 아니 많으면 좋죠. 이제 영재들이. 그게 다 영재라는 네. 게 아니고 이제 그 영재를 건지기 위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육학자들이 네. 그물을 넓게 쳐놓고 그중에 영재 하나 걸리면 우리나라 먹여 살린다 아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학생이 먹여 살린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영재 사교육 학원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외국 같은 경우에 크게는 네. 뭐 4%까지 보는데 우리 지금 한 2% 정도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경쟁국인 싱가포르나 중국 뭐 홍콩 이런 데서 영재교육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네. 이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 영국 이런 데서도 영재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법도 만들고 지능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우리와 이제 다른 점은 방금 말씀드린 수학과학이 아닌 다른 분야의 그 영재에도 굉장히 개발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르칠 만한 교사가 또 이제 영재라는 아이들은 좀 특수한 아이들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똑똑한 아이보다 더
뭔가 더 케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특수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많나요? 전국에 한 2만 명 정도의 교사들이 네. 지금 영재교육 전담 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이 일만 전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 과목도 가르치고 네. 또 말씀드린 이제 방과 후나 방학에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외국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뭐 그 교육 뭐 그 장학사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불평하시는 것 중에 이게 들어보면 영재교육 업무 맡아가지고 하면은 이제 뭐 생산 업무니까 이제 업무 익히냐고 한 1, 2년 하다 보면 또 순환 보직이 와 다른 보직 가고 그러면 또 새로운 분이 와서 하다 보니까 이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연속성이 떨어진다 그런 지적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분야에 좀 더 그 노력을 하고 교사들이 계속 더 많은 그 연구 활동을 하도록 정부에서 이제 그 교원 평가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늘리는 쪽으로 많이 지금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사교육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사교육을 이렇게 받는 게 남보다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교육을 시키고 뭐 이러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영재라고 하면 좀 이렇게 똑똑한 학생들은 좀 대학에 좀 수월하게 갈 수 있게 좀 길을 터주면 좀 이렇게 사교육에 막 올인하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쉽지 않은 모양이죠? 근데 현재 교육 체계에서 이런 학생들만을 따로 이제 전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일부 대학이 도입한 창의 인재 전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네.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영재 뭐 모든 학부모들 영재 다 되기 원하고 다 이런 얘기 다 자기 아이들은 영재죠. 다 살기타죠. 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빌 게이츠나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뭐 특출한 영재들이 뭐 미국 사회에 먹고 살리고 또 인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10년 됐다고 하는데 이런 그 교육 활동을 통해서 우리 영재가 좀 발굴이 된다면 우리나라 발전에도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